반갑습니다. 국악기공 강사 하영석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국악기공 체조를 해볼 건데요. 먼저 하시기 전에 국악기공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악기공은 흔히 심신조화수련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을 해석해보자면은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하는 수련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악기공은 그렇게 어려운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또 쉬운 동작들을 가지고 이제 국악기공의 요소들을 포함해가지고 동작을 할 거니까요. 집중만 하시면은 잘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집중 딱 하시고 내 몸의 느낌을 느끼면서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본 동작들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국악기공 체조 중에서 늘리기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리기 동작은 기혈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삐뚤어진 자세나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데 효과가 있으니까요. 잘 따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늘리기 동작을 하기 전에 몸을 먼저 조금 풀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해주시고요. 자, 발바닥을 눌러주시고 발바닥을 누를 때 발바닥 누르는 느낌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했을 때 엄지발가락을 꽉 눌러주시면 돼요. 엄지발가락을 꽉 눌러주시고 골반을 뒤로 살짝 접어서 괄약근을 꽉 조여주시고 척추를 쭉 늘려주세요. 여기에서 어깨하고 팔에 힘을 빼면서 위아래로 털어줍니다. 자, 이렇게 몸을 위아래로 털어주시면서 손끝의 느낌을 집중해주세요. 이렇게 몸을 털어주면서 준비 운동을 하는 이유는 평소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상 속에서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상체가 가장 먼저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체의 힘을 빼주고 그 상체의 힘을 하체로 내려주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털어주면서 동작을 준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의 목적은 상체의 힘을 빼고 그리고 하체로 힘을 보내주는 거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몸을 털어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깨하고 팔을 힘 빼고 손끝의 느낌 집중하시면서 털어주시고 자 발바닥은 엄지발가락 꽉 눌러주시고요. 여기 허벅지를 안쪽으로 살짝 조여주시고 그리고 괄약근을 꽉 조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다리 안쪽으로 해서 힘이 모이면서 이 배꼽 밑에 5cm 여기가 단전이라고 하거든요. 에너지의 밭이라고 합니다. 여기로 딱 따뜻한 느낌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 몸에 집중하면서 몸을 털어주시고 내 몸에서 어떤 느낌이 느껴지는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0초간 계속 털고 마무리하고 늘리기 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내 몸에 집중해주세요. 숨도 가볍게 후 내쉬어주시고 상체의 긴장이 풀리면은 숨도 편안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바로 하시고 멈추시고 손끝 감각 조금 느껴보시면서 약간 손끝으로 무거운 느낌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손목 발목 털어주시고요. 그러면은 바로 늘리기 체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늘리기 체조를 할 건데요. 늘리기 체조를 하기 전에 우리 몸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살짝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면서까지 몸이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몸의 그 균형이 비틀어지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 계속 컴퓨터를 보거나 하면은 이렇게 목이 앞으로 나오잖아요. 목이 앞으로 나오고 계속 신경을 쓰면은 상체가 긴장이 돼요. 상체가 긴장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긴장이 되면서 가슴이 안으로 들어가고 등이 뒤로 굽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척추의 힘이 계속 없어져요. 그러면서 점점 더 굽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몸을 펴기가 힘들어지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가슴이 위축되어 있고 등도 뒤로 굽어져 있잖아요. 그럼 몸을 딱 이렇게 늘려주시면은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몸의 균형과 조화를 찾을 수 있고 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우리가 다 아는 동작들로 해보겠습니다. 다리 어깨 넓이 그대로 해주시고요.
자, 발가락 꽉 눌러주시고 그 괄약근 꽉 쪄주시면서 두 팔을 위로 쭉 뻗어주세요. 자, 쭉 뻗어주시고 예, 팔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때까지 쭉 뻗어주세요. 쭉 뻗고 예, 느낌은 손끝, 의식은 손끝에 집중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예, 골반을 앞으로 쭉 빼면서 그러면은 가슴하고 팔이 살짝 뒤로 가죠? 골반을 앞으로 빼면서 가슴하고 팔을 천천히 조금씩 뒤로 예, 뻗어주세요. 자, 쭉 늘려주시고 계속 손끝의 느낌을 집중합니다. 자, 등에서부터 팔, 손목, 손끝까지 당기는 느낌 느껴집니다. 시원한 느낌. 자, 천천히 풀면서 후 숨 한번 내쉬어주시고 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엄지발가락 꽉 눌러주시고 괄약근 쪼여주시고 위로 쭉 뻗어주시고 자, 여기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때까지 뻗어주시고 손끝 집중, 동작이 끝날 때까지 손끝에 집중해주세요. 골반을 앞으로 내밀어주시고 가슴하고 팔을 뒤로 넘겨주세요. 등에서부터 손끝까지 당기는 느낌 느껴집니다. 자, 손끝 느낌 집중하면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풀고 후. 자, 우리가 했던 그동안의 체조들에서 내 몸을 느끼고 의식하고 호흡을 하는 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 두 손 깍지 끼시고요. 예, 똑같이 엄지발가락 눌러주시고 그 괄약근 쪼여주시고 쭉 뻗어주세요. 자, 팔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때까지 쭉 뻗어주시고요. 예, 자, 왼쪽 발바닥 꽉 눌러주세요. 왼쪽 발바닥 꽉 누르면서 왼쪽으로 허리를 돌려주세요. 왼쪽으로 허리를 돌려서 자, 여기에서 똑같이 예, 골반은 앞으로 하지 마시고 가슴하고 팔을 그대로 뒤로 넘겨줍니다. 천천히 넘겨주시고 자, 다 넘어간 상태에서 팔만 귀 뒤로 조금씩 더 넘겨보세요. 예, 그러면은 당기는 느낌, 시원한 느낌이 좀 더 많이 느껴집니다. 천천히 가운데로 돌아오면서 후, 이번에는 오른쪽 발바닥 누르고 오른쪽으로 허리 돌려주시고 자, 그대로 똑같이 가슴하고 팔을 뒤로 넘겨주세요. 예, 천천히 조금씩 넘겨주셔야 돼요. 자, 넘기고 다 넘어갔으면은 팔만 귀 뒤로 조금씩 더 넘겨주세요. 자, 느낌 느껴보시고 천천히 돌아오면서 풀고 후, 손끝 느끼면서 예, 돌아옵니다. 자, 손목 가볍게 털어주시고요. 이 동작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예, 뒤로 넘겨주잖아요. 뒤로 넘겨주는데 몸을 끝까지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뒤로 넘겨주면은 허리를 쓰게 돼요. 그러면 허리에 무리가 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작을 하실 때 어깨가 많이 뭉쳐있으신 분들은 팔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뒤로 넘기는 거 하지 마시고요. 팔을 천천히 이렇게 귀 가까이로 다가오는 거 먼저 하시고 그게 되신 다음에 뒤로 넘기는 걸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동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어깨 넓이의 두 배 정도로 해주시고요. 네, 골반을 뒤로 살짝 접어주세요. 네, 여기에서 제가 골반을 접어달라고 하는 이유는 다리를 접으라고 하면은 무릎을 접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동작으로 계속 자세를 하시면은요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다리는 어깨 넓이 두 배 정도 하신 상태에서 네, 살짝 접어주실 때는 골반을 뒤로 빼면서 접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왼팔 앞으로 하고 자, 오른쪽으로 보내고요. 오른팔로 왼팔을 눌러줍니다. 이런 동작들도 많이 해봤었죠. 이 동작의 목적은 예, 이 어깨에 있는 힘을 손끝으로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손끝을 계속 이쪽으로 늘려주시면 돼요. 자, 눌러주시고 네, 허리를 오른쪽으로 오른쪽 발바닥 누르면서 허리를 돌려주면서 손끝을 쭉 뽑아주세요.
자, 어깨 힘 빼고 손끝에 집중. 쭉 뽑아주고. 자, 쭉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네, 하늘을 바라봅니다. 시선을 하늘을 바라보면은 팔도 같이 올라가죠? 네, 올라가면서 한 번 더 늘려주세요. 손끝 계속 집중. 천천히 가운데로 돌아오면서 후, 숨 한 번 내쉬어주시고. 자, 반대편 하겠습니다. 오른팔 올려서 왼쪽으로. 왼팔 올려서 오른팔 눌러주시고. 자, 똑같이 어깨 힘 빼고 손끝을 뽑아주면서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왼쪽 발바닥 눌러주시고. 자, 손끝을 늘려주면서 왼쪽으로 허리를 돌려주세요.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돌려주시고. 자, 다 돌아갔으면은 이제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늘려주세요. 자, 천천히 가운데로 돌아오면서 자, 다리 다시 어깨 넓이로 하고 네, 손목 발목 털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옆구리를 늘려주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똑같이 하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포인트만 잘 이렇게 기억하셔서 동작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번에는 왼쪽 팔 쭉 늘려보겠습니다. 최대한 쭉 늘려보시고요. 자, 옆구리 늘려보시고, 그 다음에 팔 따로 쭉 뻗어보시고. 예,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조금씩. 예, 계속 동작할 때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쭉 내려가지 마세요. 몸에 무리 오니까 조금씩 내려가셔서 더 이상 안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시고요. 자, 옆구리를 늘려주면서 반동을 줄 거예요. 반동을 줄 때 이 골반부터 해서 오른쪽 골반을 왼쪽으로 딱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옆구리가 늘어나면서 반동이 됩니다. 그렇게 반동 10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쭉 눌러주시고, 예, 똑같이 이제 오른쪽 날개뼈를 뒤로 빼서, 자, 고개를 위로 들어주세요. 자, 팔에 짜주는 느낌 느껴집니다. 천천히 돌아오면서, 숨 내쉬어주시고, 자, 똑같이 반대편 해보겠습니다. 오른팔 쭉 뻗어주시고, 옆구리 늘려주시고, 팔 늘려주시고, 더 이상 안 늘어날 때까지. 자, 그대로 왼쪽 발바닥 누르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천천히 조금씩, 더 이상 안 내려가실 때까지 내려가고, 자, 마찬가지로 왼쪽 골반을 오른쪽으로 튕기면서 반동 주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쭉 늘려주시고, 자, 그대로 왼쪽 날개뼈 뒤로 빼면서, 자, 천천히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짜주는 느낌. 천천히 돌아오면서 풀고 숨 한번 내쉬어주시고요. 손목 가볍게 털어주시고. 자, 또 동작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똑같이 왼팔 올리고 이번에는 팔꿈치를 접고 오른팔로 팔꿈치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예, 여기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옆구리 쭉 늘려주시고 팔꿈치까지 쭉 늘려주시고. 그대로 오른쪽 발바닥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허리를 돌려줍니다. 예, 돌려주시고 예, 오른쪽 날개뼈 뒤로 좀 더 빼주시고. 자, 똑같이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오른쪽 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더 당겨주세요. 자, 더 당기면은 예, 더 느낌이 강해집니다. 천천히 돌아오면서 풀고 후. 자, 반대편 하겠습니다. 오른팔 올려서
팔꿈치 접고 왼팔 올려서 팔꿈치 잡고 옆구리 늘려주시고 팔꿈치 쭉 늘려주시고 자 똑같이 왼쪽 발바닥 눌러서 왼쪽으로 허리를 돌리고 왼쪽으로 날개뼈를 뒤로 좀 더 빼고 자 그대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 잡고 있는 왼쪽 손으로 팔꿈치를 좀 더 쭉 늘려주세요. 자 늘려주면서 느낌 느껴보세요. 어디에가 땡기고 어디가 시원하고 그런 느낌들 내가 스스로 느껴봅니다. 자 천천히 가운데로 돌아오면서 풀고 자 좋습니다. 다시 손목 가볍게 털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전신 늘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리 어깨 넓이 그대로 해주시고 두 팔을 뒤로 넘겨주시고요. 두 팔을 뒤로 넘기고 여기에서 두 팔을 최대한 뒤로 넘겨주 뒤로 빼주시면은 양 날개뼈가 등 가운데로 모인다는 느낌으로 뒤로 쭉 빼주세요. 뒤로 쭉 빼주시고 자 여기에서 손바닥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최대한 원을 크게 그려주세요. 원을 크게 그리면서 올라옵니다. 자 손끝까지 쭉 뻗어주세요. 쭉 뻗고 어깨 살짝 힘 빼고 자 여기서 엉덩이 뒤로 빼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반쯤 접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는 허리에 힘을 빼주세요. 그리고 다 내려와서는 어깨하고 팔에 힘을 빼주세요. 누가 툭 건들면은 이렇게 툭 흔들릴 수 있게 팔에 아예 힘을 빼주시고요. 손끝에 느낌을 집중합니다. 자, 여기에서 등으로 바닥을 밀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반동 10번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쭉 늘려주세요. 등을 바닥으로 좀 더 눌러준다. 무릎 접지 마시고 무릎은 쭉 펴주세요. 자, 천천히 두 팔을 왼쪽 다리 앞으로 가져오셔서 좀 더 눌러주고 다리 뒤쪽 당기는 느낌 느껴보세요. 가운데로 오면서 후 다시 오른쪽 다리 앞으로 와서 쭉 늘려주고 다리 뒤쪽 느낌 느껴보시고 다시 돌아오면서 후 숨 한번 내쉬어주시고 자 여기서 무릎을 앞으로 천천히 접어주시고요. 발바닥 눌러주시면서 자, 허벅지부터 피고 그 다음에 허리 피고 그 다음에 등 피고 맨 마지막에 고개를 들어주세요. 자 여기에서 고개를 이렇게 먼저 들어버리면은 혈압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나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약간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처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작을 하실 때는 무릎을 접지 마시고 쭉 핀 상태로 해주시고요. 딱 무릎을 핀 상태에서 이만큼밖에 안 된다. 그럼 이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예, 항상 동작할 때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내 몸에 맞게 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리 어깨 넓이 하시고 잠깐 툭 털어주시고 자 손끝에 느낌 집중하시고 자 단전 앞으로 배꼽 밑 5cm 단전 앞으로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자, 가볍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숨을 들이마시는 속도와 팔이 벌려지는 속도가 같으면 더 좋아요. 자,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번에 가슴으로 가서 가슴을 좀 더 열면서 숨을 좀 더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몸을 전부 다 열어주시면서 숨을 최대한 깊은 곳까지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숨을 끝까지 내쉬어주세요. 다시 숨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 올라오시고요. 네, 여기까지 국각기공 체조 늘리기 동작들에 대해서 같이 해봤습니다. 네, 이 늘리기 동작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의 균형이 맞춰질 수 있게 평소에도 영상을 보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